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된 듯 합니다. 예,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양배추 모종 정식하는 데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이 토양을 만들어 놓은 지가 이제 한 3주가 지났죠. 매일 열심히 물주기를 해서 토양 만들기를 해서 아주 멋진 땔 구조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여기에 이제 그 해마다 저는 양배추를 그 6포기 심습니다. 이 양배추 6포기에 심는 이유는 1,000원에 6포기 하거든요. 그래서 1,000원어치 딱 사면 봄에 6포기, 가을에 6포기 이렇게 해서 1년에 12포기를 생산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맛있게 그렇게 키워내서 먹습니다. 자, 오늘은 양배추를 심는 데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전에 소개해 드렸던 저 바깥쪽으로 있는 석줄은 땅콩 심을 거고요. 여기 이제 한 줄 양배추, 여기는 이미 봄 당근을 심어 놨죠. 여기는 이제 다른 삼채소류들 이제 심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자, 멀칭 비닐은 900짜리입니다. 그러니까 90cm짜리죠. 이걸 이제 덮어 나갈 거고요. 조금 좁은 감은 들지만, 그래도 1200짜리 할 필요까지는 이제 없기 때문에 900짜리 하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어느 정도 자라면은 또 벗겨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전에 토양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요, 매일 그 물주기를 해서 잘 만들어져 있는데 겉으로 볼지는 어떻습니까? 아주 거칠고 딱딱해져 보이죠? 돌멩이들이 그냥 이렇게 도드러져 있잖아요. 매일 물을 주니까. 그래서 이게 딱딱해져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손으로 눌러볼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이 텃밭농부가 항상 얘기하는 땔 구조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구조가요. 내가 맨손으로 파볼게요. 이거 어떻습니까? 완전히 보슬보슬하죠. 꼭 좁쌀을 모아놓은 것처럼. 이 이제 한번 파볼게요.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이 맨손으로 파도 밑에까지 들어갑니다. 보세요. 완전히 그냥 쑥쑥 들어가죠. 지금 그 우리 텃밭농부님들이 내가 작물을 심기 전에 토양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여기 이제 미끄럼 놓고 액비 놓고 바닷물 뭐 이런 거 오줌, 그 다음에 깻목 액비, 음식물 액비 이런 거다 넣었잖아요. 퇴비 놓고 그렇게 해서 3주간 열심히 물주기 돼서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느냐 하면 미생물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나 기계로는 절대 이걸 못 만들어요. 그럼 미생물들이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돌아다닐 수 있도록 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물이 지금 저 밑에까지 촉촉하잖아요. 그럼 이 흙이 이렇게 포슬포슬해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요. 자, 꽉 한번 쥐어 볼게요. 자, 꽉 쥐었죠? 요래 됩니다. 송편처럼 탁 요래 되죠. 요, 이제 힘살 주면은 다시 부스러집니다. 요게 수분 25%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토양을 만들어 놓고 모든 작물을 파종을 해야 돼요. 모종을 심든, 씨앗을 파종을 하든. 그렇게 하면 이 속에는 거름과 수분과 그리고 공기가 잘 섞여 있는 아주 멋진 구조인 땔 구조라고 그래요, 그걸. 이러한 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누가 만든다? 미생물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 텃밭농부가 노상 강조하는 것이 농사는 토양과 미생물이 짓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심어야 잘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땅을 일구어 가지고 여기에 퇴비 넣고 화학비료 넣고 또 비닐 멀칭해서 거기에 모종 심고 물 주고
돌아서면서 잘 크기를 바란다 하면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욕심이라고 그랬죠. 예, 지나친 욕심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이 텃밭농부 따라서 토양 만들기를 해보세요. 토양을 잘 만들어 놓으면 농사는 절반 이상 성공한다. 내가 노상 주장하잖아요. 제가 30년 이상 텃밭 만들면서 터득하고 터득한 게 그겁니다. 토양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그 댓글에 한번 보니까 텃밭 농부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매일 나가서 2주간 열심히 물주기를 했더니 토양이 너무 멋지게 때알 구조로 진짜 보슬보슬하게 손바닥을 대면서 푹푹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더라라고 댓글을 주셨던데, 그렇습니다. 깜짝 놀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잘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처음부터 마지막 수확까지 반드시 알려드립니다. 그래야 믿음이 갈거 아닙니까? 뭐잘 됐다 그런 거 한번 보여주고 어떻게 했길래 그래 잘 됐는지 결과도 모르고 이러면 잘 됩니다 이러는데, 진짜 그렇게 하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결과를 안 보여주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이흙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키울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수확할 때까지를 정확하게 보여드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가 내 손으로 자신 있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멀칭을 한번 해볼게요. 이 멀칭도 혼자서 하는 걸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자, 멀칭 비닐을 이렇게 딱 놓고 가운데 딱 맞춰서 놓습니다. 그리고 삽 있잖아요. 삽이 요 보면 조그만합니다. 내 손바닥만 하죠. 요런 게그 철물점 가면 있어요. 큰삽 말고 요것도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일 가운데, 맨 가운데 여기를 푹 팝니다. 이렇게. 푹 파면 이렇게 쑥 들어가잖아요. 그 위에다가 비닐을 올리고 흙을 그 위에다가 딱 올립니다. 이쪽 가에도 마찬가지고 푹 파고. 근데 어떤 분들은 와 그것도 쉽지 않다 이러는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땅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토양을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쑥 팠을 때 이렇게 푹안 파집니다. 딱딱해 있으면. 그렇지만 이렇게 때알 구조로 부석부석하니까 그냥 이삽 하나 갖다 대면 그냥 푹 파지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그런 차이입니다. 토양을 만들어 놓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이 삽질하는 데서부터 틀립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그냥 푹 찌르면 쑥 들어가죠. 이래 됩니다. 근데 이 구조 보면은 보슬보슬한 때알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비식물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에 나는, 자, 여기 이제 딱 센터 잡아서, 이렇게 딱 가운데 오면, 일단 이렇게 잘라버리고요. 잘랐죠? 그러면 혼자서 작업할 때는요, 여기서 딱 저쪽은 세 군데 묻어 놨잖아요. 그럼 여기를 맨 가운데를 딱 잡아서 평평하게 딱 당깁니다. 이렇게 맨 가운데를 딱 당긴 상태에서 이 밑을 푹 팝니다. 예, 푹 파고 딱 당기고 그 위에다가 딱 올립니다. 그럼 평평해졌죠? 자, 이쪽 가에, 이쪽 가에도 마찬가지로 흙을 푹 파고 그 위에다가 딱 올립니다. 여기도 푹 파고 다시 올려서 그 위에다 이렇게 해서 꼭꼭 밟아 놓으면 강한 비바람에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가에서부터 옆으로는 한 50cm 간격으로 한 군데씩 푹 파고 올리고 묻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비닐 멀칭을 하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보온. 땅이 떳떳하라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온이 올라갑니다. 떳떳해지면. 두 번째는 이 속에 존한 이 물이 습기가 증발되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아까는 보온이었고, 이제 습기가 날아가지 못하라고 보습, 보습의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는 금정 비닐을 멀칭해 놓음으로 인해서 잡초가 못 큽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이제 저쪽 편에서 이걸 팽팽하게 당겨야죠. 옆으로 팽팽하게 당기면서 푹 파고 당겼어. 마찬가지로 이쪽도 옆으로 딱 당겼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멀칭 비닐을 이제 쳤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구멍을 뚫어 대죠. 여섯 구멍을. 그러면 여기에 이거는 그 원래 나무 뚫는 톱입니다. 원형 톱. 전기 모터 이 드라이버에 끼워 갖고 이렇게 드릴에 끼워서 쓰는 건데. 이거 홀쏘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집 짓다가 남은 거 구멍 뚫는 데 씁니다. 자, 이쯤에 간격은 60cm로 할 거예요. 좀 넓게.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끝에다가 또 하나. 자, 그러면 60cm 정도 되게 하면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간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양배추는 배추보다 오히려 잎이 벌어지거든요. 배추는 위로 올라가지만 양배추는 옆으로 딱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가운데에 양배추가 배구공처럼 동글라이 그렇게 크죠. 이러면 60cm 정도로 납직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여섯 구멍 됐죠. 이렇게 넓게 하는 이유는 양배추는 잎이 굉장히 옆으로 이렇게 벌어집니다. 나중에 크면서 수확할 때의 모습을 보면, 와, 이 텃밭 농부 무슨 포기 간격을 60cm나 하노라고 하시겠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아, 이해가 가실 겁니다. 뿌리에 소독할 소독약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딸기 달아요. 물을 뭐한 절반 정도만 담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만능살균제, 황토유황입니다. 요거를 한 5ml 정도만. 아주 조금이죠. 5ml. 그리고 오일 전착제. 마찬가지로 한 5ml 정도만.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저어주면 훌륭한 천연 살균제가 됩니다. 황토유황과 오일 전착제 5ml씩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재를 만들어서 양배추의 뿌리를 담갔다가 그렇게 심으면 소독이 됩니다. 자, 요게 양배추 모종입니다. 6포기에 1,000원. 이 양배추는 아직도 여름 작물들의 모종을 심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밤 9시 이후에 기온이 14도 이상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다 10도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심어 놓으면 이 모종들이 크질 못합니다. 그런데 요 양배추는 추워도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쯤에 이제 심을 수 있는
그 종묘사에 가면은 벌써 모종들이 많이 나왔죠. 예, 비닐하우스가 아니면 아직 그 심을 수 있는 모종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 양배추, 또 케일, 블루콜리 같은 이러한 작물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추 모종을 그 파는 데가 있을 거예요. 부추 모종하고 요런 것들은 심어도 됩니다. 양배추하고. 그래서 저도 오늘 요 양배추 6포기 사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독약 만들어 놓은 여기에 담그어서, 요 지금 실타래처럼 뿌리들이 이렇게 뻗어 있는데 담가 놓으면 소독이 됩니다. 이게 이제 모종을 키우는 과정에서 물론 그 전문가들이 소독을 철저히 합니다. 근데 이제 높아심에서 한번 더 하는 거죠. 이렇게 담가 놓으면 됩니다. 자, 심기 전에 요 보시면 요 뿌리들이 아주 이렇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어차피 얘네들이 펼쳐져서 땅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것들은 가위 같은 거로 이렇게 좀 잘라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놔야 새로운 뿌리들이 나오면서 쭉 뻗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냥 이 뜯어버려도 되지만 뜯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라 놓으면 이제 이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뿌리들이 빨리 내립니다. 그리고 심을 때는 이 밑에는 촉촉하지만 위에는 말라 있죠. 그래서 물을 뿌리지 말고 심고 나서 물 주는 게 좋습니다. 물을 미리 주어 놓고 하면 손에 흙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밑에는 촉촉해 있으니까 이렇게 파고, 너무 깊이 묻는 것보다는 여기가 살짝 묻어질 정도, 그게 좋습니다. 살짝 묻어질 정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흙들을 좀 모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약간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딱 북을 도두듯이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이쪽도 한번 볼까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기 있는 실타래 같은 이 뿌리들은 좀 잘라서 끊어버리는 게 좋다. 어차피 이것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지는 못하거든요. 새 뿌리들이 나와야 돼.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요 속에 촉촉한 흙 있죠? 파서 살짝 덮일 정도로 깊이는. 그러고 그냥 놔놓으면 이게 흔들흔들 하니까 흙을 조금 북을 돋우듯이 이렇게 해서 또 보호만이 이렇게 딱 잡아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6포기를 다 심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주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고 댓글로 질문을 많이 하는 게, 파종하고 나서, 모종을 심고 나서 물주기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작물은 초기에 뿌리가 잘 내려야 됩니다. 그걸 초기 뿌리 활착이라고 하는데, 초기에 뿌리가 잘 내리도록 하려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러한 토양의 깨알 구조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슬보슬한 사이로 물도 있고 공간도 있고 거름기도 있어서 뿌리들이 빠르게 내려갈 수 있겠죠. 딱딱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물은 그럼 어떻게 줘야 되느냐? 초기에 뿌리가 활착하도록 하려면 수분 공급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간은 물주기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야 돼요.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촉촉함이 유지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심어 놓고도 마찬가지인데, 물을 강하게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약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넘치죠? 그럼 이거 멈춰 버려야 돼요. 스며들 때까지. 그리고 또 다른 데를 줍니다. 다른 데를 또 부드럽게 이렇게 싹 주다가
흘러내리죠. 그러면 이제 스톱. 스며들 때까지.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강하게 빨리 주면, 예, 스며드는 게 아니고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물 주기가 제일 좋은 게, 예, 비 오듯이 주는 겁니다. 한 방울씩 똑똑똑똑. 그래서, 속에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촉촉하게, 예, 습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만 말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요런 토양에서는 그렇게 많이 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도 한 번 더, 예, 이제 좀 스며든 다음에, 예, 한 번 더 또 줍니다. 그러면 쭉 빨려 들어가죠. 예, 요렇게 줘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잘 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그 여름 작물을 심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고추라든가 호박이라든가 수박, 참외까지 이런 거 조금 더 참으세요. 이번 그 지금 같은 4월 초순에 심을 수 있는 거는 이런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그 다음에 부추 모종, 뭐 대략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온상이 아니면 모종 판다고 해서 날씨 따뜻하다고 사과 오면은 크지 못하거나 죽습니다. 자, 이제까지 텃밭농부가 양배추 모종 사와서 정식하는 데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